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곰, 사자, 골리앗 앞에서도 쫓기거나 도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과도 맞서 싸우는 것이 더 다윗답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고 쫓기며 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법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만 직접 다스리고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모든 공직자의 임명권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울의 권력 사유와 패단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한 가지라도 죄를 지어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무엘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는 일은 사울에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권력 사유와 패단은 사자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사울을 통해 권력 사유화에 따른 패단에 대해 맞서 공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5일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기브아, 라마, 라마 나욧 세 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사울, 요나단, 미갈,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라마 나욧과 세 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노련한 정치인으로 블레셋을 이용해 우연을 가장한 다윗 죽이기 즉 차도살이를 실행합니다. 그것도 자기 두 딸과 블레셋을 묶어 계략을 세워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직 왕의 자리를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맏딸 메랍을 놓고 꾸몄던 계획이 어긋난 후에 사울은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일부 신하를 비밀리에 불러 다윗에 대한 차도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딸의 사랑도 다윗의 충성심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참으로 부패한 권력자의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모든 계획이 다윗의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그동안은 속내를 감추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임계점을 넘자 더는 못 참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요나단이 우선 서둘러 다윗을 피신시켜 놓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여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그의 뜻을 접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또 승리하자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지난번처럼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이 일단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돌아오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집을 벗어나 도피합니다. 다윗은 숨 쉴 틈도 없이 왜 도망해야 하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피길에 올라와 했습니다. 이때 지은 다윗의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시편 앞부분에 나오는 짙은 호소는 다윗의 다급한 호흡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울 정권의 어두운 시대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오직 사무엘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나욧은 거주지 주거라는 뜻이며 기숙사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라마 나욧은 예루살렘 북쪽 13km 지점에 라마 지방에 속한 성읍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는 것과 사무엘이 수령으로 활동한 것을 볼 때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키운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으로 도망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세 차례나 전령을 보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직접 라마로 내려가다가 라마 인근 세구의 큰 우물에서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욧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구는 망대라는 뜻이며 기브아와 라마 사이에 있던 성읍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은 세구에서부터 라마 나욧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다윗은 라마 나욧에서 또다시 도망길에 오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